px가 x-a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말은 pa가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가 a의 4승, 290의 a의 제곱, b가 0이 돼요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px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px는 x의 4승 인데, 여기 b 자리에 b 대신에 요거 넘기고 넘긴 거를 적어보면 마이너스가 더 먹어서 290a 제곱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a의 4승 되고 이런 형태로 b를 채워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왠지 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보이지 않나? 얘랑 묶어보면 x 제곱 더하기 a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왜 마이너스 290으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290으로 묶으면 x 제곱에 마이너스 a의 제곱 요거 공통인수로 묶으면서 합사로 바로 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그 다음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90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습니다. 정서 모두 정수의 세 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는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조건이 뭐냐 그러면 B라는 친구가 뭐냐면 이거 넘긴 거니까 290에 A제곱에 마이너스 A4승 형태인데 또는 A제곱으로 묶으면 290에 마이너스 A제곱 형태인데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으로만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랑 세 개인데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얘가 인수분해가 정수로 인수분해가 안 되려면 그럼 되는 게 뭐냐? 얘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요 부분만 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는 x제곱에서 빼기 290에 마이너스 a제곱 이런 형태인데 얘가 정수 형태인 x 빼기 무엇인가? x 더하기 무엇인가 형태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이게 제곱수, 세모의 제곱이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제곱수가 되는 게 뭐냐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290-a제곱이 뭔가에 대한, 여긴 세모고, 네모 적었네요. 제곱수가 되는 형태. 이거는 몇 개, A에 대입할 수 있는 한계치가 얼마 안 되니까, 대입해서 한번 찾아보면, A가 1이면, 290-1 하면 289, 17의 제곱, 그 다음에, 1이 된다면 17도 당연히 되겠죠. A가 17이 되면 290 빼기 289 해서 1의 제곱이 될 테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한개 찾으면 반대편 것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보면 A가 11인 경우에 290-에 11의 제곱하면 121을 빼면 169 13의 제곱이 되죠. 그럼 반대로 A가 13인 경우도 성립하겠죠? 290-13의 제곱하면 11의 제곱. 그래서 A가 이네 가지 경우에서는 이게 제곱수가 됩니다. 이거를 만족하게 되는 A가 네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4개는 이제 우리는 원치 않는 게 4개이기 때문에 빼야 되는데 이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범위가 B가 자연수 B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290-A제곱이 0보다 클라 그러면 A제곱이 290보다 작으려면 아까 여기 17제곱은 289니까 A 범위가 1에서부터 17해서 17개가 가능한데 이 4개를 제외해야 되죠.
4개가 되면, 이 4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4개, 하나, 둘, 4개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그래서 4개를 빼버리면 가능한 A가, 가능한 A가 13개라는 말은 가능한 PX가 13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개수를 P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얘가 P가 되는 거고. 그래서 P는 13이 되고, B의 최댓값, B 어디 갔나요? B 어디 갔나요? B 최댓값은, A제곱 기준으로 보면 A제곱이 B가 A제곱 기준으로 얘가 0하고 290,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리냐면 A제곱을 T라고 보면 T에 290-T 생각하면 X절편이 0하고 290이니까 여기 중간이 되는 145 근처일 때가 최댓값을 가지죠. 그래서 T가 만약에 정수라 그러면 145를 답으로 할 텐데, T가 A제곱, 제곱수, 자연수의 제곱수니까 145 근처에 제일 가까이 있는 제곱수는 144, 12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T는 A제곱이 144가 되는 A가 12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Q는 뭐가 되느냐면, 여기 144를 대입한, 12의 제곱, 12의 제곱 곱하기 290 빼기 1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최종적인 답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Q가 12의 제곱 290 빼기 12의 제곱이고 P-1, P가 13이니까 P-1은 10이고 여기는 12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나면 얘가 답입니다. 290에서 144를 빼면 146.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46.